세계 e스포츠 최강국으로 꼽히는 대한민국, 이명환, 페이커 등 게임 역사의 한 획을 그은 게이머들이 활동해왔고요. 현재 세계 최고의 인기 온라인 게임으로 꼽히는 리그 오브 레전드의 월드 챔피언십에서 최다 우승팀을 배출하기도 했죠. 명실공히 게임 강국인 대한민국. 그런데 최근 게임업계에 불명예스러운 역사가 하나 쓰였습니다. 국민게임인 메이플스토리의 확률 조작 사건으로 역대 최대 보상 처분이 내려진 건데요. 넥슨이 이용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보상 액수는 최대 219억 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냥과 전직을 통해 나만의 캐릭터를 키우는 넥슨의 MMORPG 메이플스토리. 2003년 선보인 이래 62만 명이라는 국내 최고 동시 접속자 기록을 세웠고요. 전 세계 110개국에 진출한 데다 누적 회원 수만 2억 명에 달한다고 해요. 이 게임에서 캐릭터의 능력치를 빠르게 높이려면요, 더 좋은 유료 아이템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이런 유료 아이템 중 하나가 바로 큐브입니다. 이름처럼 정육면체 모양의 이 아이템. 가격은 개당 1,200원에서 2,200원 정도인데요. 이걸 사용하면 특정 확률에 따라 보보보, 드드드, 방방방 같은 옵션이 발동해서 사냥에 큰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는 확률, 알고 보니 0%였다고 합니다. 이 아이템이 출시된 건 2010년 5월. 그런데 넥슨은 4개월 뒤부터 이용자 선호도가 높은 특정 옵션이 나올 확률을 줄이기 시작해서요. 2011년에는 아예 0이 나오도록 확률 구조를 변경한 거예요. 이렇게 이용자 모르게 확률을 낮춰버리면서 변경사항이 없다는 내용의 거짓 공지까지 했고요. 원하는 옵션이 나올 확률이 사실상 없는데 이용자들은 큐브를 사느라 수백만 원 이상의 돈을 쓰기도 했습니다. 철저히 속은 거죠. 내가 원하는 옵이 얼마나 걸리는지 이제 모르니까 그냥 하염없이 돌릴 수밖에 없었죠. 100만 원, 200만 원씩은 한 달을 썼던 것 같아요. 확률형 아이템을 사느라 한 명이 억대 금액을 지불한 사례도 있다고 하는데요. 반대로 2010년 이후 넥슨이 큐브로 벌어들인 매출액은 약 5,500억 원. 메이플스토리 전체 매출액의 30%를 차지한다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 조사에 착수했고요. 3년간의 조사 끝에 지난 1월 넥슨의 시정명령과 116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 처분을 내린 거죠. 확률형 아이템에서 가장 중요한 상품 정보는 확률입니다. 판매자가 관련 정보를 공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린다면 소비자는 절대 이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올해 2, 3월 피해자들에게 집단 분쟁 조정 신청을 받아 6천여 명이 참여했고요. 소비자 분쟁 조정위원회는 넥슨이 피해자들에게 219억 원 상당의 현금화가 가능한 게임머니를 지급하라는 권고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9월 말 넥슨은 이를 순순히 받아들였습니다. 1인당 평균 20만 원, 최고 보상액은 약 1천만 원인데요. 이 아이템을 구매한 소비자는 무려 80만 명에 이른다고 하거든요. 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이용자들도 해당 아이템을 사용한 이력이 있다면 올해 12월 31일까지 접수할 수 있습니다. 메이플스토리 홈페이지의 보상신청 안내 페이지를 통해 가능하고요. 다만 피해를 인정하는 기간을 제한했다는데요. 템을 샀던 유저들이 게임을 접는 경우도 있고 또는 예를 들어서 게임 회사가 계속 이제 서버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유저들의 정보를 정확하게 회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시기를 잡고 보상안이 결정이 됩니다.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가 비대칭인 만큼 그동안 이용자들은 게임사에 당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게임산업진흥법이 개정됐습니다.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확률 정보 등을 게임과 홈페이지 등에 명확하게 밝히도록 의무화한 겁니다. 사실 메이플스토리 외에 다른 게임들에서도 확률형 아이템이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자정작용이 쉽지 않았던 만큼 규제의 칼을 빼든 걸로 보입니다. 아마 데스티니 차일드라고 기억을 합니다만 어떤 게이머가 3천만 원을 써가지고 실제로 확률이 다르다는 걸 밝혀냈던 케이스가 존재합니다. 사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법안이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만 그 전에 자신들이 공지한 것보다 낮은 확률을 가지고 실제로 이제 게이머들의 어떤 과금을 유도했던 그런 회사들이 시행 전에 우르르 그냥 공개를 해버렸어요. 하지만 갈 길은 먼 것 같습니다. 법 개정 이후에도 5개월간 아이템 확률 정보 표시 위반 건수가 500건이 넘고요. 10월 말 열릴 국정감사에서 게임업계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채택됐는데요. 확률형 아이템 논란에 대해 답변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한국은 게임 선진국으로 꼽히잖아요. K게임이 이토록 성장할 수 있었던 건 국내 이용자들의 열렬한 성원 때문이었을 텐데요. 우리 게임이 글로벌 경쟁력을 올리려면 게임 이용자들의 권익 보호에도 좀 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게임 좋아하시나요? 이용자 입장에서 시정돼야 할 문제는 또 없을까요? 댓글로 남겨주세요.